팁!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? 5%, 7%, 10% 팁 버튼 눌러주세요. 손님은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데요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팁을 요구하는 카페가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? 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직원이 A씨에게 보인 태블릿에는 5%, 7%, 10% 이렇게 3개의 팁 버튼이 있었다고 해요. 구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팁으로 줄 것인지 고객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데요.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팁 문화와 비슷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한국에서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순간 팁 문화 너도 나도 아마 할 거다. 최저 시급 받는데 굳이 팁까지 필요할까? 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팁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뜨거운데요. 이 팁 문화는 카페뿐만 아니라 택시와 음식점 등 곳곳에서 이미 적용된 듯 보입니다.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1,000원부터 2,000원까지 팁을 선택해서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. 택시를 이용한 뒤에 해당 앱의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남기면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팁을 전해달라는 문구가 뜨는데요. 만족한 만큼 돈을 더 지불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. 뿐만 아니라 웨이팅 맛집이라 불리는 런던 베이글에서도 팁박스를 마련해두고 또 다른 한식집에서도 테이블마다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해드렸다면 테이블당 5,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문구의 안내판이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. 이 팁 문화를 두고 누리꾼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팁이냐? 부담스러운 요구다. 아니다, 안 내면 그만이지 않느냐?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부케부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